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어머, 목 너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지르시면 반딧불들이 다 도망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가 트론 요정 타영입니다. 우주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주 반딧불 축제 폐막식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 앞에 또 조항조 선생님하고 김영유 선생님께서 무대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멋지셨죠? 네, 제가 사실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잘 다현이가 잘 해낼 수 있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성도 많이 많이 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문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반딧불 관련해서 제가 사자성어를 아는 게 있는데 바로 형설지공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옛날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름에 반딧불이를 비단 주머니에 넣고 불을 비춰서 이렇게 책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장관이라는 멋진 벼슬을 얻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지만 힘내시고 노력하시면 아주 잘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분위기 이어서 이런 행복한 시간이 멈추길 바라며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신나게 여러분들께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렸는데 좋으셨나요? 자, 좋으셨다면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하트! 자, 그러면 무주 반딧불 축제가 최고다 생각하시면 손 머리 위로 하트! 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오늘 다현이를 봤더니 TV보다 예쁘다 생각하시면 손 머리 위로 하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TV 보실 때 다현이가 나오는데 조금 못생겼어요. 그러면 다현이가 화면빨을 안 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꼭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조금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곡은 조금 더 신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흥이 나시나요? 자, 즐거우시다면 박수와 함성! 자, 요쪽도 박수와 함성! 자, 이쪽도 박수와 함성!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아쉬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선물이냐면 저랑 아버지랑 CF를 찍었는데 어떤 CF를 찍었냐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이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오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선물인데 제가 퀴즈를 딱 세 번 낼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는요, 제가 아까 사자성어 형설지공을 말씀드렸는데 형이 어떤 형일까요? 한자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요. 네, 말씀해주세요. 반딧불이 형이요? 정답입니다. 와, 약간
어린 분인 것 같으신데 잘하시네요. 뭐. 네, 그러면 다음은 무주에 크고 높은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노란 옷 입고 계시는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덕유산이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제가 신곡을 냈어요. 근데 그 신곡이 뭐뭐하고 뿅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나오셨는데요. 네, 아이고, 네. 예, 뭘까요? 아,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하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예. 아, 잘 나왔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뭐라고요? 하트뿅! 하트뿅이요! 정답입니다! 와, 앞에까지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제가 선물은 다 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곡은 아까 또 맞춰주셨는데 하트뿅이라는 곡을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시려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를 조금만 따라해주세요. 자,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요겁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 따라해주세요. 자,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시작! 좋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음악 나오면 꼭꼭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노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시작! 네, 음악 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김나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김나연 양 보내드렸는데 우리 김나연 양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 봐. 네, 그래서 앵콜을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무반주로 조금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박수하고 함성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되게 뭐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해룡포요? 그러면 해룡포 조금 부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채우라 그 욕심 더해 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다고. 너무 높아요, 여러분. 조금만 나릴게요, 잠시만. 네. 여러분들 박수하고 함성을 보내줘야죠. 갑자기 말씀하는 앵콜이고, 또 반주가 없이 또 즉석에서 하다 보니 음을 다시 조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채워라 그 욕심 더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다 내 마음
바다 춘궁.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김대한 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드릴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공연 잘.